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2월 7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설 연휴로 쉬는 동안 일본과 미국 증시 등 주요국 증시가 휴장을 했었기 때문에 미국 등 주요국 증시가 대부분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역시 그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영이 될 것이다 예상을 했었는데요. 역시 코스피가 30포인트 이상 뛰어오르며 장을 출발했습니다. 현재 이 시각 코스피는 지난 거래일 대비 33포인트 상승한 210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도 훌쩍 뛰어올라 있는 상태인데요. 거의 모든 업종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금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이번 주 금융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로 진입을 하면서 예상보다 높게 나왔었기 때문에 금통위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장에서는 보험주 등 금융주가 크게 오르는 것도 특징적이라 하겠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는 1부와 2부 시간 모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한 가지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센 홈페이지를 통해서 와글와글 게시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다가도 종목을 올려주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책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개장한 우리 시장, 글로벌 증시 훈풍의 동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다우지수는 12,0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고요. 유럽 증시 역시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국내 증시도 이러한 영향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오늘 강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33포인트 상승한 2,10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2,102포인트로 급등 출발했습니다. 2,100포인트 후반까지 오늘장 오르기도 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100포인트 위에서 안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1시 구간 코스피 지수는 1.6%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의 차익 실현 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은 3천 넘는 물량을 매도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이 655억 원 그리고 기관이 1,90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중에서도 오늘 800원 넘는 물량의 순 매수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520포인트 후반에 지루하게 움직였던 코스닥 지수가 530포인트 회복하며 오늘 장을 출발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포인트 오른 531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530포인트로 출발한 이후에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531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모든 주요 이평선 상회한 상태고요. 오늘 530포인트 초반에 안착을 주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이 강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 30억 원 현재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이 98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원 가까이 급락하면서 1,100원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9원 50전 하락한 1,107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0의 환율 하락분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1,107원에 출발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뉴욕 증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인 영향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도 오늘 상승 랠리를 이어간 점이 환율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전 저점인 1,103원을 지지하면서 오늘장 1,104원과 1,107원 사이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급등하면서 대부분 업종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형 IT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 100만원대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이 시각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99만원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LG전자가 1.7%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기와 삼성SDI도 1%, 오늘 하이닉스가 또다시 신고가 경신하면서 2.8%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대형 IT주에 이어서 중소형 IT주들도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상에 보이는 종목들 오늘 모두 다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플랫스컴이 2.9% 이상 오르고 있고요. 대주전자 재료가 5%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도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시그네틱스와 고려 반도체도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은행주와 보험주를 중심으로 한 금융주도 오늘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주부터 주요 은행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호실적 전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KB금융이 2.5%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이 4%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우리금융과 기업은행도 3% 강세 보여주면서 은행주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보험주도 강세죠. 오는 금요일 금통위를 앞두고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오늘 보험주들 동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생명과 동양생명이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손해보험주인 삼성화재가 3% 급등하고 있고요. 동고화재가 2%, 현대해상도 1.9%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주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의 전면 개편에 따른 규제 완화 기대감에다 오늘 증시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동반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증권과 대신증권도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삼성증권과 대우증권 3%, 오늘 우리투자증권 10%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늘 1%대로 나란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증시전략센터 1부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시장의 이슈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투자 전략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증시가 쉬는 동안 홍콩과 중국 등 중화권 증시 일부 휴장에 들어갔었고 일본을 비롯한 미국과 유럽 증시는 계속해서 개장을 했었는데요. 먼저 미국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호전 소식 그리고 실업률이 9%까지 떨어졌다라는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지난 한 주간 두 달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었습니다. 이집트 사태 역시 진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오늘 국내 증시가 2100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설 연휴 동안 글로벌 증시 동향 과연 어땠는지 정리부터 해보고 가겠습니다. 예, 일단 설 연휴 동안 미국 시장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180포인트 이상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매크로 분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던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 기업 실적이 대부분 다 호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프랑스나 독일을 비롯한 유럽 증시도 뭐 스웨즈나 이집트 발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스웨즈 운하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2%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는 태국이나 인도,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같은 동남아권에서는 조금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듯이 선진국 시장으로 좀 매기가 좀 몰리고 있고 그 이머징 시장에서는 자금 좀 빠져나오고 있다는 얘기들을 좀 반증하고 있는 자료들이 아닌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앞서 말씀을 해드렸듯이 이집트 사태가 더 악화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고 또 춘절 연휴 기간 동안 중국의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 시장의 호재와 악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볼까요? 간단한 호재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선진국 시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좀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호재일 것 같고요. 예. 그에 반해 악재는 이머징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지금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선진국 증시로 보기도 좀 애매하고 이머징 증시로 보기 좀 애매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프랑스 같이 급등을 하진 못하고 있고요. 또 인도나 태국처럼 급락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선진국 증시의 방향만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조금 더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 줄 때 우리 증시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발판이 좀 마련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증시는 지금 지수는 지금 급등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외국인 매수는 지금까지 10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을 뿐인데 오늘 같은 상황이라면 한 3000억 이상이 좀 종가까지 들어와 줘야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판단을 좀 내리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영향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집트 얘기는 지금 계속해서는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을 보이고 있고 일단 이집트의 정치적 문제보다도 스웨즈 운하 자체가 타격을 받지만 않는다고 하면 국제유가의 큰 폭의 급등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뭐 SK이노베이션의 S-OIL 등을 비롯한 유가주가 지난 설 연휴 이전에 크게 상승을 했다가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거나 소폭의 상승 정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건 이집트가 좀 진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지금 중국이나 홍콩이 아무래도 내일까지는 쉰다고 봐야 될 텐데요. 춘절에 지금 중국인들 씀씀이가 좀 커졌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소비가 좀 진작이 된다 보면 IT나 반도체 쪽으로 좀 매기가 몰릴 가능성이 많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악재는 특별한 건 선물옵션 만기일이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요일에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고 지수가 워낙 고점에 와 있다 보니까 일단 변동성이 커진다고 하면 예상외로 큰 폭의 조정도 한번 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주의하시는 것이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돌아온 첫날 지수가 1%대로 오르면서 시장에 참여하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 포함한 투자자 여러분들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게 되실 텐데요. 하지만 이번 주 변수들 좀 전에 이제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옵션 만기일 그리고 금요일에 금통위의 금리 결정까지 여러 가지 증시에는 단기 변수가 될 만한 요인들이 산재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양한 업종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연휴 전 급락했던 종목들의
반등이 들어오고 있고 또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유가 상승 기대감이 오늘도 반영되면서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장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장 후반 들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또 증시에는 또 큰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점을 이용해서 추가 매수해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추가로 매수하기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는 한데 추가로 매수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반도체나 IT 쪽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전략상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랑 LG전자가 연초 들어서 크게 상승을 한 이후 2월에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에 반해서 지금 삼성전기나 LG 이노텍, 삼성테크윈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IT의 매기가 점점 더 확산이 돼서 반도체 장비주 SNU나 뭐 SFA 쪽으로도 매기가 몰리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확산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IT 쪽으로 매기가 몰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험, 증권, 은행 할 거 없이 금융주가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기업은행, KB금융 모두 그 차트 자체가 부담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많이 오른 게 없고 최근에 증권주나 은행주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이후에 오늘 크게 반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잡는다고 하면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뭐 종유나 화학보다는 아무래도 금융주나 IT 쪽에서 매수를 잡는 것이 조금 더 포지션상은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견조한 4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주,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또 포함한 자동차 부품주들은 그동안 기지개를 크게 켜지 못했었거든요. 오늘 장에서는 조금 반등이 나오는데 자동차주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자동차 네. 같은 경우에는 말이 많았던 이유가 아무래도 뭐 투자 자문사에서 대거 매도를 하면서 자동차가 좀 조정을 보였는데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자동차 매수세를 좀 본다고 하면 기아차도 꾸준히 5만 3천 원 이상 최초에 급등했던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성우하이텍이나 화신을 비롯한 자동차 부품주도 대부분 급등했던 자리를 지켜가면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급등했던 자리들이 깨지지만 않는다고 하면 자동차는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번 연도 1분기, 2분기 까지는 계속해서 스트롱하게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전략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중요한 건 아무래도 자동차가 워낙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단기 박스권 정도를 예상을 하시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5만 5천 원 매수, 6만 원 매도 이런 식의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동차 중에서도 특히 성우하이텍 좋게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럽 시장 쪽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올해는 집중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관 매수대도 좋고 펀더멘털도 좋고 내용도 좋기 때문에 성우하이텍 정도 아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수익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동향과 함께 또 이번 주 유망업종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배틀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박성일 연구원님 그간 들고 계셨던 종목들 오늘까지 어떤 수익을 거두고 있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예, 박성일 연구원님 현재 세 가지 종목을 들고 계십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예, 2.7% 정도 지난 거래일 종가 수준의 수익률이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항공주들이 이집트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 부담에서 좀처럼 쉽게 벗어나고 있지는 못한 상태인데요. 그래도 우리는 2.7% 정도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 1.4% 더 오르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자, 온미디어 지난주 월요일에 매수를 했었죠. 온미디어는 설 연휴가 지난 오늘까지 큰 움직임은 없는 상태고요. 두산 인프라코어는 오늘 2% 오르면서 수익률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한 가지 종목을 매도하신다고 하는데요. 효성입니다. 우리가 매수한 날이 1월 24일이었고 매수한 가격이 94,000원이었는데요. 손절가가 나왔습니다. 손절가 91,400원이 이탈됐기 때문에 매도하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새롭게 종목을 편입하신 지 한 2주 정도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예. 종목 점검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아시아나항공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집트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9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급락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5월까지는 매각을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한통운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고 하면 아시아나항공은 지금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그리고 2분기, 3분기 아무래도 계속해서 아시아나항공은 성수기 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분명히 매수세가 몰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계속해서 들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미디어를 오늘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온미디어 같은 경우는 오늘 CJ E&M 주가가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2월 25일까지 거래가 되고 정지가 될 텐데요. 그때까지 지금 괴리율을 보이고 있는데 한 16% 이상 괴리율을 보이고 있는 걸 메워주지 않는다고 하면 다음 달까지 계속해서 거래 정지가 되더라도 한번 가져가 보신다고 하면 16% 정도의 갭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어떤 거죠? 두산 인프라코어도 함께 봐주세요. 예. 예.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장이 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 쪽으로 매기가 강하게 몰리고 있지는 않지만 내일 홍콩하고
중국 증시가 좀 휴장을 마친 이후에 다시 한번 열린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동안 상승분을 중국 증시도 반영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때 중국 관련주, 뭐 베이직하우스나 두산인프라 같은 중국 관련주 쪽으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들고 계신 종목들 AS를 해주신 건데요. 효성이 오늘장에서 약보합권에서 소폭 밀리고 있기는 한데 좀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효성 단계 좀 봐주세요. 예, 효성 예.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운 종목인데요. 차트를 잠깐 효성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볼 때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닥권을 잡을 때는 바닥을 꼭 지켜줘야 된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제가 바닥권을 한번 잡아보려고 이 위치에서 도전을 했습니다. 이 위치에서 도전을 했는데 이집트 사태라는 예상치 못한 악재가 생겼고 그때 당시 매수를 계속해서 지켜줄 생각이었던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강하게 매도를 던졌는데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바닥을 잡을 때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부근에 매기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 89,000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 확률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89,000원 깨고 내려온 이후에는 80,000원대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점을 잡는 매수세가 들어올 때까지는 효성은 좀 관심 종목에만 두시고 지켜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손절을 일단 빠르게 해서 손실률이 크지는 않지만 일단 손실 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선일 연구원님 현재 포트에 아시아나항공과 더불어서 온미디어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까지 세 가지 종목을 들고 계십니다. 오늘 신규 종목 배틀 종목 한 종목 들고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신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업종일까요? 조선업황 중에서도 한진중공업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서 나왔는데 한진중공업이요? 예.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있네요. 예, 생각보다 예. 지금 많이 급등을 해서 지금 매수를 해야 되나 매수를 하지 못할까 고민이 많이 되고는 있는데 일단은 매수 가격은 4만원에서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9,000원에서 4만원 사이에서 매수를 할 계획이었는데 오늘 생각지 못하게 너무 많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고요.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주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예상외로 크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갔습니다. 이유를 찾아보자고 한다면 아무래도 한진그룹의 재무 리스크가 크게 작용을 했을 텐데요. 한진중공업이 지금 수빅에 조선소를 건설한 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 애널리스트들이 단체로 지금 탐방을 한번 갔다 왔는데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한진중공업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인력 구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중국보다도 인건비가 싼 필리핀에 아무래도 조선소를 건설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인건비는 계속해서 싸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철강 가격도 중국에서 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가 배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재무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고 하면 한진중공업은 예전 고점이었던 47,000원까지도 충분히 트라이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한진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그 송도에 가지고 있는 2조 원대의 땅을 올해 안에 매각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도의 땅이 한번 매각이 된다고 하면 한진그룹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보이고 한진중공업은 아무래도 한진 계열사에서는 주력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력 계열사인 한진중공업이 아주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손절 라인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그동안 계속 지켜왔던 35,000원 부근 60일선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로는 45,000원 정도 10% 정도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오늘 예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매수가 된다고 하면은 10% 정도 목표를 하고요. 매수가 안 된다고 하면 오늘은 일단 매수를 하지 않는 전략도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한진중공업은 중공업 쪽으로 매기가 들어오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한번 두시고 한진중공업하고 STX 조선해양 그룹 그 재무적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고 하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에도 매기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한진중공업 예, 상승세가 정말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7%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조선주가 올랐을 때 못 올랐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키 맞추기 차원에서 이 같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고 함께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가격대는 역시 부담스럽겠죠? 보고 계신 4만 원대까지 주가가 더 내려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게 맞을까요? 예, 지금 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는 4만 원을 매수 가격으로 정했습니다. 35,000원부터 4만 원 박스권에서 매수를 하지 않았는데요. 4만 원을 지금 강하게 돌파를 하고 4만 원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정의 기회가 온다고 하면 4만 원대 부근, 4만 원에서 4만 500원 부근에서 한번 매수를 하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 4만 원에서 4만 500원 정도에 매수하는 건 그래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전문가의 종목을 함께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꼭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를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예, 스타 Q&A 시간을 시작합니다. 스타 Q&A 시간에는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있는 와글와글 게시판에도 종목 남겨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봐드릴 종목은 신한지주인데요. 금주에 은행권이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대다수은행들의 수익성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보셨을 텐데요. 신한지주는 내일 실적을 발표합니다. 은행권 최대 실적인 2조 3천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은행업계는 올해 은행권의 수익성이 그러니까 초전성기던 2007년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점일 텐데요. 신한지주 상담을 시작해보죠. 5만 천 원에 25% 갖고 계신 이구님의 종목입니다. 예, 신한지주 대표적인 우리나라 은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KB금융을 많이 따라잡았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성장세가 조금은 더 보여지지 않나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번 주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일단은 재료가 발생을 했고요. 재료 발생 이전에도 주가는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신한지주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은 하고 있지만 더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규로 매수하시는 건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요. 신한지주 고점이었던 54,200원까지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기업들 지금 은행 실적을 발표를 한다고 봤을 때 대손충당금, PF 관련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은 좋게 나오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PF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대손충당금 자체도 이익으로 잡힐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한지주를 이렇던 KB금융, 기업은행 등은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홀딩하시는 전략 제가 추천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박스권을 아주 오랫동안 형성을 하고 박스권을 강하게 5만 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지금 5만 4천 원까지 상승을 한 이후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5만 원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5만 2,100원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5만 4,2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주봉상에서 예전 전성기였던 64,700원 기업 실적은 그때까지도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은행주 예탁금 충분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대출금리 금리 인상에 따라서 증가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한지주는 중장기 투자가 또 가능한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력하게 홀딩하시면 수익이 좀 더 좋을 거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까지 주당 1,200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신 건데요. 전고점인 54,200원 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전고점 돌파됐을 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또 상담을 봐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아나패스입니다. 18,300원에 40% 가지고 계시다고요. 7626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업체 아나패스는 지난 1월 4일이었죠. 보통주 한 주당 두 주를 주는 무상증자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상담 요청이 종종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무상증자 후 주가가 내리기만 하는데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 시점에서 추가 매수 수는 어떨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지난달 31일에 주가 안정을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실시한다라는 소식도 전했던 기업이거든요. 예, 네. 아나패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업종인데요. 일단은 아나패스 설명 전에 약간 팁을 드리자고 하면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무상증자 전에는 파셔야 됩니다.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유통 물량이 증가를 해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KH바텍을 비롯한 대부분의 무상증자를 했던 종목들은 아주 장기간 급등을 하지 못하고 조정을 좀 받으면서 물량을 소화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나패스트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시스템 반도체 얘기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동부 하이텍을 비롯한 알파칩스 그리고 아나패스까지도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시스템 반도체는 지금 AMOLED에 이어서 두 번째 코스닥 테마가 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패스 물량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시는 거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전략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매기가 좀 몰리기 시작을 하면서 아나패스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금 무상증자 하기 전 가격이었던 2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기는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800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물타기를 하시고 평단을 좀 낮춰두신 이후에 18,400원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신다고 하면은 일정한 수익, 아주 약간의 수익이지만 보시고 나올 수 있는 전략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알파칩스나 동부 하이텍 쪽으로 강하게 매기가 몰리고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를 매매를 한다고 하시면 알파칩스 같이 오늘 상한가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된지 알 수 없지만 알파칩스 정도 되는 대장주 정도 매매를 하시는 게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아미노로직스 보죠. 오늘 점 상한가,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까지 올라간 종목인데요. 7,900원에 100% 가지고 계시다고요. 4768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매도를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추가 매수는 당연히 못하셨겠죠. 액면가가 100원인 주식입니다. 본격적으로 비천연 아미노산의 상업 생산을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일단은 상한가로 직행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예, 아미노로직스 개인적으로 저도 좀 들고 있는 종목인데 예.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천연 그 아미노산 생산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대주주였던 분이 좀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급하게 하락을 한 이후에 지금 점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홀딩하시는 전략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시총이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8,480원 예전 고점까지 가면 1조가 조금 넘어설 텐데요. 아무래도 액면가 100원짜리이기 때문에 지금 8,000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고가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비천연 아미노산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LG생명과학하고 제휴를 맺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셀트리온처럼 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춰가고 있다고 말씀은 좀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지금부터 매출이 잡힌다고 하면은 실적이나 영업이익은 한 1년 정도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100% 정도 비중을 가지고 하시는 건 부담이 되고 있고요. 지금 7,9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는데 7,900원 충분히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아미노로직스 지금 100만 주 정도 물량이 쌓여있는데 100만 주 이틀 정도 더 간다고 예상을 하면 8,480원까지 한번 더 도전을 할 텐데요. 거기서 물량을 한 50% 정도 정리를 하시고 꿈의 기울기에 투자를 하는 주식을 가지신다고 한다면 아미노로직스 충분히 들고 갈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만 들고 가시는 전략 추천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절반은 항상 아미노로직스가 조정받을 걸 좀 대비를 하셔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셔야 같이 아미노로직스와 성장할 수 있는 계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미노로직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요. 7,900원에 100% 매수를 하셔서 걱정 많으실 텐데 8,4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셨습니다.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코리아 SE 보죠. 3,85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요. 6865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1일에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지난 연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는 한 32% 정도 감소를 했다는 소식이었고요. 지금이 비수기라던데 추가 매수 어떻게 좀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박성윤 연구원님께 또 코리아 SE도 함께 좀 여쭤볼게요. 예, 코리아 SE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건축 자재 업체인데요. 건축 자재 업체면 지금 현재 대기업 건축회사 현대건설을 비롯한 삼성물산들이 대부분 주가 흐름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겠지만 아쉽게도 건축 자재를 비롯한 나머지 대기업을 비롯한 나머지 업체들의 상황 현황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이자 부담이 상당히 늘어났고 그 부분을 해소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동부건설이나 한화건설 등의 중소형 건설사도 어렵고 그 밑에 하청업체들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동부건설, 한화건설을 비롯한 두산건설도 마찬가지요. 재무구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매기들이 좀 확산이 되려고 하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리아 SD 같은 경우는 실적이 지금 약간 감소를 하기는 했지만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가격대까지는 왔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차트가 지금 바닥권을 아주 장기간 형성을 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도에서 바닥권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건설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좋아질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못 드리는 이유는 이쪽으로 매기가 지금 몰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고 지금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이 더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장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가격선 정도는 지켜주려고 메이저들이 노력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코리아 SE는 일단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물량만 가지고 가시고 지금 현재 주도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 대형주 쪽으로 좀 매수를 집중을 하셔서 여기서 손실 나신 부분을 좀 만회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코리아 SE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증시전략센터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 또 도와주실 한 분의 전문가가 지금 자리를 하셨거든요. HK스탁의 진용준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진용준 대표님, 오늘 시장 흐름이 참 좋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설 연휴를 지난 오늘 1% 이상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아, 네, 일단은 시장 흐름 상반기에 모두 긍정적인 기대감 많이 한껏 부풀어 있었는데 예. 최근에 이집트 사태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의 빌미를 충분히 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조정의 빌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역시나 그 악재를 제외한다면 그 전과 그 직후에 어떤 추세선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신다면은 향후에 어떤 상반기에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어떤 전반적인 흐름은 아직은 양호하다. 또 매수 기회로 삼을 만한 찬스가 아직은 많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굉장히 긍정적인 해석을 해주고 계신 건데요. 제가 이제 종목 상담 종목을 드릴 텐데 제일모직입니다. 4% 오늘장 급등하면서 124,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예, 진용준 대표님께 드리겠습니다. 113,000원에 70%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목표가 알고 싶다 하셨는데 이 종목 역시 또 계속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시장이 뭐 워낙에 좋으니까요. 네. 예. 시장도 좋고 제일모직 같은 종목은 종목도 좋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장려, 찬여 관련된 주식들 모두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탄탄한 흐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70% 비중이 약간 부담될 수 있었는데요. 지금 다행히도 필요한 부분들 지켜주면서 70% 비중 담으신 이 지점 튼튼하게 지지 기반으로 잡고 충분히 상승 여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124,500원 부근에서 오늘 종가 형성하고 있는데요. 주봉이나 월봉상 지금 급등하는 모습 때문에 다소 여력이 둔화될 수는 있습니다.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는 있지만 향후에 꾸준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데 문제 없어 보이는 주봉 차트 보여주고 있고요. 이격도가 더 이상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불안 요소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상승 급상승을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조정 주고 꾸준한 상승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12만원 부근을 깨지 않는 한은 꾸준한 상승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유하신 비중 그대로 유지하셔도 좋겠고요. 향후에 약 한 13만원 부근에서는 한 번 더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긴 조정이 보여질 것 같으면 한번 비중을 50% 이하로 줄여보시는 것도 괜찮겠고요. 또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목표가를 잡기가 어려울 만큼 중장기적으로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꾸준히 보유하시는데 일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12만 원 부근은 어느 정도 민감하게 생각해 볼 부근으로 볼 수 있겠고요. 12만 원에서 11만 5천 원 사이에서는 역시나 재매수나 추가 매수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만 70% 비중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그 비중 부분만 관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일모직은 오늘 52주 신고가를 냈습니다. 장중 12만 6천 원 선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런 종목들 목표가 세우기 쉽지 않죠. 다음번에 한 번 더 문의를 해주시면 그때 또 목표가 설정하는 시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모직 봤고요. 자, 이번에는 매수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진전기 지금 바닥인가요? 한 20% 정도 사고 싶은데 지금 시기가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7544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는데요. 박상윤 연구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일진전기 매수해도 될 만한 시기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전력, 전선 관련 전력 기기들을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일진전기의 재무제표를 본다고 하면 일진전기는 지금 과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진전기 매수를 좀 강력하게 권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예. 일단은 강세장에서는 정배열 종목을 매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일진전기가 역배열이 되고 있는 이유를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파악할 때까지는 매수하시기 좀 부담이 되고요. 20%라고 하니까 비중이 지금 크지는 않으셔서 매수를 하셔도 크게 부담은 안 됩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차트상에서는 바닥권에 와 있기 때문에 20% 정도 매수하시는 게 부담이 안 되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부담이 좀 되는 종목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가 공시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부자가 좀 팔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는데요. 내부자가 파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도 몰리고 있지 않고요. 기관도 저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진전기 정도의 재무제표와 시총을 가진 종목을 매수하시는 것이 어렵진 않았을 텐데 매수 안 하는 걸로 봐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를 권해드리진 않을 생각이고요. 지금 가격대에서 20% 정도라고 하시면 부담은 되지 않지만 일단은 손절도 각오를 하셔야 되는 위치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정배열 종목 중에서 괜찮은 코스닥 종목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문의 참 잘 하셨어요. 종목은 많고 살 종목도 많습니다. 일진전기보다는 이평선이 조금 정배열되어 있는 그러니까 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보자라는 말씀이셨거든요.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반도체 장비 업종이죠. PSK가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이 종목은 진용준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8,240원에 20% 갖고 있는데 향후의 전망 알고 싶습니다. 2550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진용준 대표님, 네. PSK를 보기 이전에 좀 전에 박상희 연구원님과 함께 이번 주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들이 긍정적일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네. 진용준 대표님은 어떤 업종을 좀 보고 계신지요? 역시 마침 전자재료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예. 제가 보는 종목들 역시 최근에 IT 대표주들, 뭐 하이닉스 또다시 꾸준히 언급됐었고요. 또 삼성전자 100만원 시대에 관련된 종목들 어떤 것이 수혜받을 수 있을까 얘기를 말씀 많이 드린 적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 LCD나 아니면 반도체 어떤 장비 생산 관련주들 위주로 지켜보자고 얘기를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예. 특히나 코스닥 쪽의 중소형주 중에서 실적과 어느 정도의 어떤 외형적 성장도 이미 이뤄놓은 종목들 중에 앞으로 실적 장세에서 한 번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 참고를 해보신다면은 IT주들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되는 대형주들 외에 관련된 어떤 부품주들이나 어떤 수주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찾아보시면은 앞으로도 더 괜찮은 성장세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밖에 다른 종목들을 보자면 업황 자체가 좋은 어떤 조선업종이라든지 또 작년에 기대감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못한 화학 종목들도 한 번 더 연말에 조정 준 부분들 생각한다면은 지금도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진용준 대표님, 그럼 지금 문의 들어와 있는 PSK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PSK 같은 경우는 지금 주봉이나 월봉상의 어떤 자리를 지켜보시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 예. 특히 월봉의 위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중장기로 볼 때 매수해볼 수 있는 적극적인 기회로 삼아볼 수 있겠고요. 7,500원까지는 역시나 기회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7,500원을 깰 경우에만 좀 비중을 축소하고 민감하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7,500원까지는 아직까지는 매수 기회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려놨고요. 또 주봉상으로도 안정적인 흐름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한번 짚어봐야 될 지점입니다. 일봉상으로는 약간 흐트러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난주 보면은 2월 1일에 지난주에서도 약간의 이런 조정 주고 있었지만 지금 이런 조정이 깊다고 해서 무조건 이 추세가 꺾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추세선상에서도 아직 추세를 만들어가기에는 단기적인 어떤 바닥다지기가 필요해 보이고요. 상승하기 시작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0원 부근을 기점으로 잡고 8,000원 확보 이후에 어떤 매수세가 들어와 주는지 또 기관과 외인의 매수세가 최근에는 더욱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혹시 동반되는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PSK는 진용준 대표님 포트폴리오에도 들어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강박권에서 8,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PSK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삼성중공업을 볼 텐데요. 좀 전에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오늘장 신규 배틀 종목으로 한진중공업을 말씀을 해주셨었죠. 삼성중공업은 오늘 1% 오르면서 42,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을 문의하신 분은 43,800원에 사셨다고요. 비중은 5% 정도. 앞으로의 전략 알고 싶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은입니다. 라고 또 문자에 남겨주셨어요. 예, 강대장이 예. 계속 예상이 된다고 하면 정배열 종목, 그중에서도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은 비중이 5%라고 하시면 비중을 좀 더 놀려나가는 전략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예.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삼성중공업 지금 현재 5일 이평선이 지금 22 이평선 부근에 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지지받는 구간에 올 때마다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강세장이 예상이 된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수주 모멘텀이 강력한 삼성중공업은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 있고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을 비롯한 대형 중공업주의 이번 연도의 이슈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플랜트 쪽 수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선 쪽에서는 계속해서 수주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플랜트 쪽이 올해는 좀 이슈가 많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삼성중공업, 플랜트 쪽은 우리나라 1위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장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은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일단 조정도 크게 받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홀딩하시는 전략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은 지지받는 첫 번째 구간대에 왔기 때문에 5% 정도 비중을 더 늘려보시는 전략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SK컴즈 봐드릴게요. 8244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SK컴즈를 17,500원에 40% 가지고 계시다고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좀 꼭 좀 짜 주십시오 하셨어요. 예, 17,500원에 40%를 매수하셨다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소 안타깝습니다. 예. 하지만 현재 구간 어떤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마지막 구간까지 돌입했다고 보시고요. 한 며칠만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감하게 대응하시면은 일단은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단기적으로 지금 15,000원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을 한번 기대해볼 수 있고요. 혹시나 복귀를 원하신다면은 16,500원 부근이나 16,000원 부근에서는 최소한 손절을 기대해보셨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손절을 잡지 않고 그 다음 꾸준히 이어왔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하락까지도 오셨는데요. 현재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한 어떤 상승세가 다시 한 번 더 하루 이틀 만에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인 하락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고요. 이런 계단식의 안 좋은 하락이 앞으로 이번 주 내내 이어진다면은 아무래도 비중을 일단 줄이시고 뭐 미련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10%만 남기셨다가 나중에 반등 시에 재공략하시면 됩니다. 그런 공략법을 이용해서 현재 구간 마지막 어떤 벼랑 끝 노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민감하게 며칠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증시전략센터에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스타 Q&A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두 분을 추첨해서 책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현대산업인데요. 38,900원에 10% 가지고 계시다고요. 좀 전에 삼성중공업 받으렸는데 그분께서 또 들고 계신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함께 좀 봐드리죠. 예, 박상윤 의원님. 예. 건설주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 금리가 동결이 된다고 하면 큰 폭의 상승이 한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음 달까지 한번 더 기다려보셔야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뭐 아이파크 계속해서 짓고 있는데 아이파크의 분양 자체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최근에 뭐 분양 자체가 미분양 건들이 계속해서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파크에 대한 부담은 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토목 쪽을 좀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토목 쪽에서요 계속해서 실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아무래도 예전에 발행했던 회사채 이자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회사채를 좀 발행을 해서 뭐 이자를 좀 상환을 하는데 좀 사용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구조가 이어진다고 하면 이런 구조의 마지막 지점까지는 일단은 주가는 크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주, 대형 건설사 위주로 매기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동부건설, 하나건설, 두산건설, 삼호개발도 마찬가지고 현대산업개발도 마찬가지인데 이쪽으로 좀 매기가 확산이 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사 자체는 그게 큰 어려움은 없고 일단은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추가적인 매수는 어떻게 보세요? 추가적인 매수는 해볼 만한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단기 박스권을 뚫은 이후에 단기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좀 하시면서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는 일단은 매입을 하신다는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트레이딩을 하신다고 보면 4만 원 오시면 파시는 전략 취하시면 가능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설주 업황을 좀 봐야겠지만 주봉상에서 볼 수 있는 한 5만 원 부근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현대산업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지금 3만 7천 원까지 주가가 좀 내려와 있는 구간인데요. 조정받을 만큼 받았다라는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여유가 좀 있으시면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추셔서 큰 수익 거두는 그런 전략 다시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산업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터치패널 공급업체죠. ELK의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봐드리겠습니다. 0182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17,800원에 40% 가지고 계신데 매도 시점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ELK는 19,800원 선에서 오늘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 예, 수익을 내고 있죠. 증권사들의 잇단 호평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ELK. 네. 예. 역시나 IT 부품 관련주죠. 또 아주 좋은 공략하셨는데요. 17,800원 부근 일단 표시해드렸습니다. 이 부근에서 공략 아무래도 전고점 돌파 기대로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한 공략이었습니다. 역시나 공략이 유효해서 지금 큰 수익 거두실 것 같은데 앞으로도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몇 마디 좀 첨언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2만 원 확보가 단기적으로 목표가 될 것 같고요. 2만 원 부근 확보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에는 수익 실현을 당분간 좀 하시고 추가적인 상승은 추가 공략으로 다시 한번 거두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2만 원 확보만 민감하게 지켜보신 다음에 확보 이후에는 역시나 추가 공략도 가능해 볼 만한 아주 매력적인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공략할 경우에는 역시나 22,500원 부근까지 약 10% 이상 기대 수익을 또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 어쨌든 보유 비중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소나마 무리내던 비중이 아니라면 한 번 더 보유를 계속하시고 수익 극대화에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모개발 바들이죠. 토목건설업체죠. 사모개발은 4대강 관련주로도 또 분류가 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2760원에 비중은 적지 않으셨고요. 884 하나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이분 역시 가장 궁금한 것, 바로 매도 시점이시겠죠. 함께 좀 봐주세요. 예, 사모개발 다시 건설 주를 좀 물어보셨는데 건설주는 대형주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매기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매수세가 몰리지 않는 업종은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사모개발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양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를 깨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480원 오늘같이 장이 크게 오르는 날에도 건설주 현대건설을 비롯한 삼성물산도 오르고 있는데 집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사모개발이 나쁜 회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2,000원 부근까지도 충분히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개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격대가 심하게 훼손이 되고 거래량이 터지는 날이 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매도를 하신 이후에 건설주 중에서는 대형 건설주 위주로 아니면 중견 건설사 위주로 매기가 확산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간급 정도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오늘 처음으로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장이 굉장히 좋은데요. 내가 가진 종목들 과연 금년도에 큰 상승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하고 계시죠. 증시전략센터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홈페이지 그 와구락을 게시판에도 종목 상담 요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프리엠스를 봐드리겠습니다. 4,160원에 10% 가지고 계시다고요. 8940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진영준 대표님. 네. 예, 어떤 회사인가요? 4,160원이라면 역시나 전자재료 관련된 전자 전기 부품 관련 종목일 수 있겠는데요. 예. 전기전자 관련 종목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종목이 아니다라고 보여주듯이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에 제대로 물리셨습니다. 안타깝고 지금 일단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대로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벼랑 끝 노선은 역시나 3,000원 정도 선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3,000원 라인 깰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깊게 올 수 있겠고요. 오늘 지금 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뭐 1.32% 그래도 상승입니다. 아직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 만약에 급상승을 준다고 하더라도 3,300원 부근까지 한번 때려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3,500원 이상으로 확보하는 위치가 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급등으로는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급등하면은 일단은 비중을 기회 삼아서 조정을 그 당시에 비중을 좀 줄일 수 있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겠고요. 역시나 민감하게 보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위치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3,000원 부근 깰 경우에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등할 경우에도 그렇다고 아예 V자로 꾸준한 반등을 이어갈 수 없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고요. 반등을 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손실을 좀 보전하는 쪽으로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지금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프리엠스 차트만 봐도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운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영준 대표님 말씀 잘 참고하셔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 다시 한번 쫙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철강금속 주 중에서 또 현대제철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를 중심으로 철강주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대제철 오늘 2.5% 급등하면서 13만 9,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을 갖고 계신 분은 수익을 보고 계시죠? 12만 5천원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라고 또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현 연구원님께 여쭤볼게요. 예,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강에서 대장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포스코와 현대제철일 텐데요. 지난년, 지지난년 해갖고 포스코는 크게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포스코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포스코가 상승을 한다고 봤을 때는 현대제철도 또한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현대제철은 고로 2기, 고로 3기를 계속해서 건설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자 부담 자체를 극복을 할 만큼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고 현대라는 강력한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 자체의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업종의 동향이나 뭐 현대제철 자체의 종목 펀더멘탈을 봤을 때는 충분히 계속해서 들고 가시는 전략 유효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계속해서 돌파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쉽게 매도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LG화 같은 경우 40만 원까지 가는 아주 기염을 토해내고 있는데 이렇게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0일선이 60일선을 돌파하는 데드크로스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하게 터지지만 않는다고 하면 현대제철은 꾸준히 매입을 더욱더 하시는 것이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 그리고 HK스탁의 진용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코스피가 2100, 코스닥이 530선을 회복했습니다. 종목 상담은 2부 시간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인데요.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을 0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12시부터 시작되는 2부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